잘 일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. 규칙적인 생활이 뭐죠? 정해진 시간에 좀 주무시고 아침, 점심, 저녁 시간 맞춰서 좀 드시고 중간중간 공부도 하시고 휴식도 하시고 재미있는 오락도 좀 하시면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게 규칙적인 생활이고,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예요. 균형 잡혔다는 게 뭐예요? 오늘은 고기만 먹고 내일은 채소만 먹고 모레는 뭐 기름만 먹고, 이게 아니잖아요. 한식이 좋다는 이유가 뭐예요? 반찬이 여러 개가 있어서예요. 근데 요즘 여러분은 반찬 안 하죠? 주부들이 반찬을 너무 안 해요. 우리 한식은 반찬이 적어도 5개 이상이 나와 있어서 그것들과 밥을 같이 먹을 때 영양이 균형 있게 돼서 훌륭한 식단이다. 그래서 전 세계가 따라와야 하는 식단이다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많이 변했어요.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반찬이 없어졌어요. 식사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 식사가 한 가지 찬으로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자장면의 노랑무, 그죠? 그 다음에 설렁탕의 깍두기, 이렇게 먹는 게 별로 안 좋아요. 그래서 자장면을 먹을 때도 옆에 있는 양파도 먹고, 어이 아저씨 김치 좀 주세요, 김치도 좀 먹고, 이렇게 골고루 드셔야 하는 거고, 이 설렁탕을 드실 때도 깍두기만 드시면 안 되고 다른 반찬들도 같이 드실 때 이게 훌륭한 식사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. 그중에 우리나라가 탄수화물이 원래 식단을 보면 약 70%가 몰려있는 식사예요. 근데 이제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. 그래서 65% 정도로 맞추셔서 탄수화물량은 살짝 줄이면서 뭘 늘려요? 단백질을 늘리는 거죠. 단백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뭐 있어요?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닭도 있고 계란도 뭐 우유,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? 두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. 이런 걸로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면과 운동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너무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운동에 조금 더 힘을 쓰셔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도 좋아지고 면역도 중강이 되고 그래서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또 하나는 수면인데, 잠을 잘 자려면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한 가지는 햇볕을 보는 거예요. 여러분이 실내 생활을 너무 하다 보니까 햇볕을 안 봐요. 그래서 햇볕을 보려니까 해를 쳐다보는 분이 있어. 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. 햇볕이 쏟아지는 야외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햇볕을 보게 되면 그런 광선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.